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정책 연대 활동을 한다. 에너지 정책을 규탄한다. 이 정부 청산에 광화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항의도 하고 뭐 정책 토론회도 하고 국회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국 시민 발전 협동조합 연합회 창립총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것도 했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합원들 교육을 합니다. 저희 협동조합 조합 교육할 때 현장 이렇게 견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요. 또 이제 안산시 같은 경우는 크린투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그왜 재활용 선별장 같은데 또뭐 소각장 이런데 이제 이렇게 견학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물투어도 워터투어 이런 것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거할때 저희가 강사를 양성해서 그 강사분을 파견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강사하실 건가요? 하여튼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해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요. 이렇게 또 사회적 기업도 합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도 됐거든요. 자, 이제 저희가 공익사업을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주식회사들도 연말이 되면 부리도 떻게 합니다. 근데 1조 원이 남았는데 1억 내는 거 하고 1조는 만 억이잖아요. 만분의 1 내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남았는데 100만 원 내는 거 하고 다르죠. 그죠? 규모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외국은 잘 나가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기부 문화가 좋은데 우리는 유독 좀덜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첫 해에는 30만 원을 했고요. 아, 이제 15년에서야 이제 16년에선 150만 원 지원했고 작년에 900만 원을 했어요. 이제 올해는 한 1,500만 원 정도 가까이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익사업 더할 수도 있습니다. 뭐 2,000만 원 정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늘려갈 겁니다. 왜 이러냐면 발전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경제예요. 발전소가 이 협동조합은 처음에 용량이 뭐 50kg, 100kg 있으면 진짜 이거 사람 하나 쓸 수도 없어. 그죠? 그거 해가지고 뭐 원가 다 우리가 손익계산서 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이라고 투자한 거를 뭐 20분의 1로 나누든 10분의 1로 나누든 해서 쟁여놔야 되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또질수 있어야 되니까. 원금을 회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뭐 빌리면은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유지관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출자한 분들한테 배당을 줘야 되잖아. 그 배당 이제 4%는 고정으로 빼놓고 4% 정도 빼놓고. 그러고 이제 뭐 공익사업도 하고 남는 걸 잉여금 처리를 해서 쌓아둡니다. 그걸 다시 재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야 나중에 이게 자본이 쌓이고 쌓여서 혹여나 뭐 일시적 경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자가 안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없지만 그러면 이제 발전소가 한개 있을 때, 두개 있을 때, 10개 있을 때, 20개 있을 때 다르죠. 이 에너지 협동조합은 발전소가 많을수록 망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정부 정책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보험도 잘 들어야 되고 뭐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불 나갖고 홀딱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보험 듭니다. 화재보험 들고 이런 거 하는 거죠. 태풍에 날아가도 안 되잖아요. 근데 보험을 잘 가입을 못 해. 보험 상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정부하고 계속 지금 우리는 들긴 어떻게 살아도 드는데 좀 비싸단 말이에요. 좀 태양광이 사고가 잘안 나거든요. 그렇게 고장이 잘안 나. 그러면은 보험료가 싸져야 되는 거잖아. 사고유라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 보험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어요. 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부에. 거기를 산업부에서 소개를 해줬어. 우리 협동조합 연합회에 협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험도 만들자 그러면 삼성화재나 이런 데가 안 하면 우리가 하면 되지 뭐왜 옛날에 자동차 보험도 화물공제 버스공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보험회사가만 있는 게 아니고 공제가 먼저 있었어요 그 공제가 보험이거든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다 회비 걷어서 이 집에 사고 나면 거기다 물어주자 이게 공제거든요 계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근데 그거로 해서 보험 상품을 만들면
이제 나중에는 화재보험회사들이 전화도 만들겠지. 개수가 많아지면. 돈이 뭐 들돼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쭉 해나가는데요. 이제 이런 협동조합은 거버넌스예요. 핵심적으로 서로 시민끼리도 연대를 하고 단체끼리도 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서로 이득을 봐야 돼. 협동조합이 너는 이득 보고 난 손해보면 협동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나 안 해, 이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이득이 되면 좋은데 대개 일반 협동조합 만들다가 또 경영 능력이 없어가지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협동조합도 꽤나 많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도 쉬운 건 아닌데 지금 정부 정책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거로 봅니다. 대신 그 과정이 초기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월 25일 날 경기도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우리 경기도에 지금 한 10개 정도 협동조합이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경기도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도와주기로 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경기도가 공무원들이 경험이 없잖아. 그래서 경기도한테 우리한테 그 용역을 맡겨라. 쉽게 얘기하면 일거리를 맡겨라. 그러면 여기서 경험 많은 쪽에서 해줄게. 이런 협의를 하고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안산 햇빛발전이 뭐 모범적이다 그래갖고 맨날 우리한테 전화 오면 우리 일을 못해, 일을. 그잖아요. 해주고는 싶은데 해주는데 뭐 상담도 하고 자료도 달라, 뭘 가르쳐달라 했는데 경기도 에너지 협동조합이 전문적으로 하자 해서 그걸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 다음 저희 협동조합이 잘 된 게 안산시하고 협의가 잘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이 선도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도사업에 저희가 돼갖고 큰 힘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관과 민이 함께 할 때 시민들이 믿어준다. 그럼 신용이, 믿음이 생기면 출자하는데 쉽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무리 내가 친한 우리 형이 한다 그래도 잘 모르면 형이 뭐 속이겠어? 돈이 속이지? 그러니까 투자하면 못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까 임대료 얘기했죠. 이거 해결했습니다. 시민 참여 방안인데요. 시민 참여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거, 펀드에 가입하는 거, 또 베란다 태양광에 함께 하는 거, 단독주택이면 옥상 같은 데 할 수 있는 거, 또 뭐 시골에 농토가 있으면 농토? 농토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곳 없는 곳 다 구별해 놨어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에 하면 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형수님 얘 들었죠? 예. 요새 농촌 태양광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계시면 논 같은 거, 밭 같은 거 놀리는 데도 많거든? 그런데 햇빛이 좋으면 태양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또 발전한 게 뭐냐면 태양광 세우고 밑에다가 농사도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산마늘 있죠? 명이나물 같은 거. 영월에서는 그렇게 심거든요. 또 요새는 고성 쪽에 가면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높이 해가지고 밑에 트랙터가 지나다니도록 해요. 논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복합 농사야. 에너지 농사, 쌀 농사.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가능한 날이 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듈 값이 싸지면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또 하나 뭐냐면 투명한 모듈이 되면 우리 유리온실이나 논에도 다 설치하고 밑에는 비만 떨어지면 되잖아. 그죠? 논이라는 거는 뭐 직접 비가 안 맞아도 물이 고이는 곳이니까. 그죠? 복합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에너지는 우리가 자연 에너지로 100%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장점은 아프리카나 몽골, 제가 몽골을 한 7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몽골 가보셨어요? 몽골이라고 아시죠? 징기스칸. 예. 몽골에 나무 심으러 갔었어요. 사막화 때문에 우리가 황사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환경재단 대표이사 할 때 CEO들 환경교육을 했는데 그분들 졸업여행으로 몽골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7번을 갔는데 몽골에 가보니까 막 듬성듬성 그 게르라고 그러죠. 유목민들이. 그 뭐 전봇대를 세워놨는데 나무로 세웠어. 나무로. 이제 콘크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전주가 전부 나무를 자라 세우고 밑에만 이제 콘크리트 갖고 이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뭐 좀 그렇죠. 근데 거기가 햇빛이 너무 좋은 거야. 바람도 좋고. 몽골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중국, 한국 다 써도 되겠더라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햇빛이 좋잖아요. 높고.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이 전선이 우리나라는 다 연결되어 있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깔으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쓰면 되는 거야. 배터리까지 넣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아무튼 시민 참여 방법을 이렇게 해서 시민 다수들이, 다수가 참여하게 하는 거 여지껏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별적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협동조합을 많이 하면 시흥시도 크니까 뭐 협동조합이 한 두세 개쯤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산시도 한 76만, 80만 가까이 되니까 인구가 협동조합이 몇 개 있어도 상관없고 뭐 한 개 있어도 되지만 많은 시민이 참여해.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 참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2018년까지 만 가구인데 만 가구가 될지는 뭐 거의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지금 참여시키거든요. 아파트 옥상, 안산시의 보네르 빌리지에라는 아파트가 옥상에 태양광을 깔았고 지하주차장 LED를 뒀습니다. 공용 전기료가요 마이너스 7천 얼마 나오더라고. 어떤 집은 공용 전기료 얼마 내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한 만 몇천 원 나오지 않나? 만 원 정도 이상 나오죠. 마이너스 7천 원 나와요. 그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 미래 비전 2030이라고 저희 협동조합도 나왔고 안산의 그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아파트 전체가 참여한 거잖아. 그죠? 적지만 체험을 할 거 아니야. 주민들이 이거 뭐야? 자긴 돈 한 푼도 안 냈거든. 아파트 옥상에 세우는데 전부 그 정부 제도를 활용해서 한 거예요. 난 돈도 안 냈는데 왜 베란간에 천, 만 얼마 나오던 관리비가, 공용 전기비가 왜 마이너스 7천 원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옥상에 했고 밑에는 절약을 했고 뭐 다 바꿨지. 요새 뭐 기본 엘리베이터 등부터 해가지고 계단 등 다 LED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협동조합이 바로 가려면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 안산이 잘 됐던 건 부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시흥시가 이렇게 이제 저를 초대해서 시흥시청에서 교육하는 거는 잘해보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시흥시에서도 협동조합을 만들면 부지를 제공해주면 좋은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판매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건 요번에 바뀔 겁니다. 요번에 작년 12월 20일 날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전기 판매 제도가 아까 SMP, REC 이렇게 판다 그랬잖아요. 그걸 묶어서 20년간 파는데 이게 복잡해. 팔려면은 뭐 입찰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하고 입찰을 하고 나중에 뭐 부가세 끊어야 되고 막 복잡해요. 근데 내가 한 20km, 30km 우리 옥상이 뭐 한 50평이야. 그러면은 한 20km 정도 깔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20km 깔아서 했는데 복잡하게 뭘 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이제 뭐 한 70쯤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 어른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발전소만 세우면 알아서 돈을 줘라. 한전이 카운터하고 알아서 줘라. 입찰도 안 하고 가격도 좀 약간 후하게 줘라. 왜냐하면 조그만 발전소는 설치비가 좀 비싸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걸 FIT라고 합니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는 건데 2012년까지 우리나라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걸 조그만 30km 미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만든 발전소, 농촌에서 만든 발전소는 100km까지 하기로 했어요.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법만 통과되면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제 전기 판매 제도가 바뀌고 있다. 바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좋은 방법을 찾아서 더 큰 발전소를 짓더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 참여형 발전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씩 내도 우리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많을수록 돈은 많이 들어요. 관리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가중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할 때 가중치를 주겠다 그랬어요. 협동조합 시민이 많이 참여한 발전소는 알리시 살 때 20% 정도, 20%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추정컨대 이제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그 하여튼 얼마의 가중치를 주겠다. 그러면 협동조합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정부가 목표하는 건 그런 겁니다. 시민을 많이 참여시켜달라. 그래야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정부의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난리를 쳐. 뭐 탈원전 한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니 어니 이런데 난리야. 그게 얼마가 오른다? 뭐 7,000원 오른다래. 여러분, 나 같으면 7,000원 낼 것 같아. 원전을 없앨 수만 있다면. 예? 원전이 얼마나 후쿠시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초토화예요. 그 근처에서는 앞으로 100년 못 살아, 사람. 100년 더 돼도 못 살아, 거기는. 반경 20km, 30km. 그런데다가 그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불안감만 없애도 그게 불안감이 크잖아. 우리가 그랬다고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다 측정할 수는 없잖아, 개별이. 정부를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지, 정부인데.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 돼. 그렇지만 가끔 보면 정부가 관리를 한다 그래도 뉴스 자꾸 나오잖아. 불안해 죽겠잖아. 그죠? 그러면 나 같으면 7,000원 더 내고 만 원 더 내고 월 전기요금 더 내고 그 위험한 거 없애고 싶어. 식탁에다가 수리탄을 딱 놓고 밥을 먹는 거야, 가족이. 안전핀만 안 뽑으면 돼. 밥맛이 나겠어요? 터지면 그냥 끝나는데? 그럼 애가 실수로 건드려갖고 떨어져갖고 빠지거나 이놈의 게 오래돼갖고 녹이 슬어서 터지면 어떡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 쉽게 얘기하면 수습이 되는 사고가 아니고 수습이 안 되는 사고가 핵발전소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걸 쓴다는 게 나는 가슴 아파. 저 환경운동하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뭐 만 원, 이만 원 내려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해를 못 하셔서. 근데 에너지 운동에 참여를 하시잖아. 아, 이게 희망이 있어. 가능성도 있고 돈도 돼. 알아. 그럼 쉽게 판단하지. 그래. 이거로 가면 되지. 그까는 뭐 서서히 없애자. 한 방에 못 없애면은. 예를 들어서, 그죠? 정부가 하겠다는 게 서서히 없애자는 거잖아. 오늘 딱 스톱 다 시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홍보하러 다니면 막 술 드시다가 성질내는 분들이 있어. 원전을 왜 없애요? 그런데 뭐 싸울 수 있나? 그냥 네. 그리고 도망가야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 얘기했어요. 에너지 협동조합. 이 광역 단위에 이 발전소를 짓려 그러면 너무 복잡해. 저희가 볼 때 인허가 과정부터 해서 이거 단순화해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 중이고 또 하나는 누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도와주는 센터를 만들어라 했더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도별로 그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두 명을 둬갖고 센터를 만들겠대. 그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두 명이 뭘 하겠어. 경기도가 1,300만이 사는데 경기 지역 본부가 두 명이 일을 하면은 발전소 하루에도 100개씩 인허가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확 퍼지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하고 싶은데 기다려요. 인허가 하는데 한 6개월 끌고 이러면 시민들이 성질나서 하겠어? 안 하지, 그죠? 그러려면 행정이 간소화돼야 되고 그리고 아주 체계화돼야 되잖아요. 전문화돼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만들어 달라 해서 우리 경기도는 그냥 시민이 하겠다. 경기도도 할 거 하고 에너지공단도 해라. 우리가 해도 부족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금도 문제야. 농협에 1,000만 원을 출자하면 배당소득세가 비과세예요. 축협, 신협, 수협 다 마찬가지. 근데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만든 협동조합들은 그게 아니에요. 명백히 불공정, 불평등하잖아. 그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그거 없애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펀드 모집한다 그랬잖아요. 펀드. 처음에 이 펀드를 모으는데 나는 이것도 똑같이 15.4%인 줄 알고 그걸로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1억을 뭐 1,000만 원을 출자하시면 뭐 얼마. 5년을 맡기면 4.3%. 2년을 맡기면 4% 준다 그랬거든. 복리로 또 계산을 했어. 이렇게 마지막에 주니까 중간에 찾아가면 이제 안 주기로 하고 그렇게 갖고 해서 했는데 15.4% 떼고 이제 실지 수령액 표를 왜 은행 가면 뭐 장기 적금 들으면 뭐 나오잖아 그게 그거 보고 또 머리 좋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이자를 몰랐어 이자 15.4인 줄 알았더니 27.5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똑같대 어디나 펀드 지금은 알리고 해 이제 그죠 그땐 몰랐으니까 처음에 27.5% 뗍니다 이건 내가 뛰는 게 아니고 정부가 뜁니다 대신 이거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이러면 되냐 그랬더니 산업부 공무원들도 그래 그건 잘못됐는데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하거든요 세금은 국세청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 기획재정부에 얘기를 하겠다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발전소를 많이 지나 아까 RPS 제도인데요 지금은 FIT로 해야 된다는 말 뭐 이거 이해 못하시더라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개통용 개비가 있어요.
단순히 발전소만 있는 게 한전에 이렇게 물리는데, 한전이 내야 되는데, 이걸 돈을 물리는데 처음에 너무 많이 물린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어떻게 했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얼마냐 그러면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발전 허가 내고 오세요, 이래. 그럼 나중에 확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죠? 미리 알려줘야지, 할지 말지 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개통비를 옛날에 안 받았는데, 요새 없어서 받으니까 이거 없애라. 계속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싸우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는 바뀌었냐면, 100km 미만은 뭐 500km 미만은 킬로와트당 얼마,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어요. 많이 싸졌지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작은 거는 100km 미만 이런 거는 그냥 한전이 물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포치나 미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냐. 이거를 여기다 주고 전기요금을 더 주나. 예를 들어서 이걸 한전이 하고 전기요금을 좀 싸게 주나 마찬가지인데,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아요? 이 복잡한 거 안 물리고 하는 게 더 낫잖아. 현실적으로 정부를 믿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자가 있어야 돼. 이 지분이 있는데 설치비가 이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집도 뭐 다른 것 때문에 담보 빚 없는 사람이 없다던데, 아무튼 있겠지만 대부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담보가 추가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발전소를 담보로 해주고 전기요금을 따박따박 팔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요금을 담보로 하고, 신용이죠, 담보로 하고 저리로 해서 90%까지 빌려주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이거 필요성을 느껴서 농촌 태양광은 아까 말씀드렸죠. 1.75%짜리로 90%까지 지원한다. 빌려준다. 그게 나온 겁니다. 이제 앞으로 도시까지 다 나와야 된다고 저희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원전에 대한 홍보는 그렇게 안전하고 싸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잖아. 글쎄 국민을 여지껏 속이고. 원자력 문화재단이 그랬거든요. 근데 원자력 문화재단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에너지 재단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원자력 홍보하는 게 아니고 재생에너지 이런 거 홍보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보험 상품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구조 안전 진단 해야 되죠. 근데 구조 안전 진단을 너무 복잡하게 해 놨어. 간소화 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각종 제도 정비를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나 각종 규제들을 줄여 달라. 대신 꼭 필요한 건 해야 되겠죠.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 등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뭐 안 해도 되는데 협동조합이니까 이걸 안 하면 막 시비를 해요. 어떤 분들이 그 왜 시청 건물을 거기만 빌려주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딴 데 빌려줄 데 있으면 빌려주는데 없잖아. 개인이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지 당연히. 근데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등록하면 공익적 성격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사회적 기업의 차이는 이익금이 나면 3분의 1만 갖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3분의 2 공익 회사인 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그렇게 분류한다면 뭐 그래서 그런 걸 했다는 거고. 이제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1만 가구, 2030년에 10만 가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요. 사회적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저희들이 앞으로 기여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거고요. 지금 시화호에 서부발전이라고 한전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5만 5천 킬로와트짜리, 저희가 지금 한 500킬로 정도 발전소가 이제 생겼는데 그게 12개, 13개거든요. 이게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협동조합에. 근데 우리가 5만 5천짜리를 같이 만들자고 했는데 여기에 49%를 저희가 하려고 해요. 지분을. 그러면 서부발전하고 안산시 도시공사, 이제 아직 MOU는 아직 안 맺는데 지금 협의 중인데, 그러면 그게 공사비가요, 한 1,500억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시민 참여해서, 저는 여기서 한 5천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말 돈 잘 들어옵니다. 시민이 믿죠. 왜냐하면 한전 자회사가 하잖아요. 안산시 공기업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협동조합도 이제 신용도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여기 한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이런 큰 발전소도 시민들이 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시민들한테. 맞습니다. 공무원한테도 보여주려고 그래. 공무원들 내고 토론회로 가면
무슨 협동조합 100kg짜리만 만드는 걸 생각하더라고, 자꾸. 시민이, 은행 돈이 다 시민 돈 아니에요? 그죠? 시민들이 그 개미 군단이 다 맡긴 돈이 그 돈을 누가 주로 갖다 써요? 기업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내는 게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하나만 살짝 띄워주세요. 이제 13분 남았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협동조합사, 이 에너지 협동조합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도록 보험까지 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이렇게 하고 무리하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발전소 한번 지금 20년 동안 전기가 나오는 거고 또 모듈이나 인버터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좀 키워줄 수 있어요? 폭이 맞게? 아, 이거 이렇게 넘어간다, 그죠? 근데 안 보이네. 안 보이죠? 보여? 아, 네, 좋습니다. 눈이 좋으시네요. 좋아요. 이게 그 작년 12월 20일 날 이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저도 여기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기본 골조는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딱 설계하는 거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업부하고 간담회도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협의회인데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재생에너지로다가 2030년까지 20%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현재가 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여기 요 13.3기가와트 이 G자 기가와트는 100만 킬로를 얘기합니다. 13점이면 1300만 킬로와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63.8기가와트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근데 지금 이 13.3도 사실은 다 우리가 태양광 풍력이 아니고 뭐 폐기물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보면은 2017년은 15.1기가와트인데 태양광이 5.7이고 뭐 풍력이 1.2고 수력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태양광 풍력 위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을 참여하는 농가 태양광까지 여기까지가 국민 참여인데요. 이렇게 합치면은 한 20기가 정도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28.8기가는 이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정부가 잡은데 아까 공기업이 하는 게 우리 시민이 참여한다 그랬죠. 여기도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거 농가 태양광 도시형 태양광이라는 거는 우리 도시의 옥상들이 되게 작잖아요. 그 5km, 10km, 20km, 30km 이런 거를 전부 까는 거예요. 촘촘하게 다 깔아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생산해서 바로 밑에 쓰잖아요. 전기가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만큼 전력 손실도 줄고 나중에는 송전탑 싸움이 없어지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 보면 일본이 어떻게 할 거냐면 국민 참여라고 딱 일본에 명시되어 있고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을 확대하겠다. 소규모 사업 지원 또 협동조합들 이렇게 하겠다. 그래갖고 여기에 뭐 FIT 한국형 FIT를 하겠다든가 이런 거 있고 재미있는 거는 군 시설물도 국유 재산을 적극 활용하겠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왔더라고요. 그때 회의에. 그래서 군 막사라든가 우리 병사들 자는 막사나 또 이제 군대에 보면은 쓰지 않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군사시설 안에는. 그런데도 태양광을 깔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런 게 이제 여기 이제 이 자료를 여기 드리고 가니까 복사해서 나중에 또 누가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시와호에 5만 5천 킬로짜리 한다는 거는 시와호 저 남측에 안산시가 왔는데요. 수상태양광에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수지에 많이 돼 있거든요. 합천 저수지라든가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그늘이 져서 이 전력도 더 생산되지만 물고기 서식처로도 괜찮다. 우리가 수초 밑에가 원래 물고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 태풍에도 견딜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시흥시 쪽도 시화호가 큰 게 있잖아요. 더 클 수도 있어요. 그죠? 시흥시 쪽이 이쪽에다가도 시흥 시민이 뭐 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발전소가 딱 만들어지면 한 가정당 뭐 많게는 뭐 1억
500억도 하고 5천만 원씩 하고 이러면 좋죠. 물론 뭐 먹고 죽을 돈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참여하셔서 그죠? 시민들한테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안산시가 먼저 해보고 저희 협동조합이 해보고 이제 원래 한 군데서 하면은 금방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뭐 고양시도 지금 뭐 오산도 만들었다 그러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시흥이 시민 참여형 발전소는 제일 먼저 했어요. 옥상에다가 주식회사 형태로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선 더 안 한 거지. 여기는. 근데 이제 협동조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어느 분이 협동조합에 총대를 맬지 모르지만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게 쭉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이유진 박사나 다른 분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질문도 하셔야 하는데 저는 이제 7분 남았으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문. 여기 나오는데요.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 기반 구축, 태양광 폐해 모듈을 이제 재활용 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모듈의 성분을 보면 이 뭡니까 이 위에는 유리 강화유리고요. 맨 위에는 그 밑에 이제 모듈이 진짜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이 그 셀이라고 합니다. 셀 우리 반도체의 셀 그 셀 전 단계가 뭐 우리가 그 원료는 폴리실리콘이에요. 반도체 원료나 태양광 원료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유리도 그렇죠. 유리도 우리가 모래에서 규석에서 채취한다 그러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폐 재활용 센터를 정부에서 다 할 거고요. 요새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판매한 사람들이 회수해서 아마 재활용해야 될 거예요. 원래는 이제 뭐 돈 내놓고 딱지 붙여서 내놓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안 따릅니다. 소방법? 아, 글쎄요. 지금 이제 옥상이 슬랍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고 아예 이렇게 그냥 이저 삼각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해서 사람이 못 올라가게 해놓은 데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슬랍으로 된 데는 이렇게 띄워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 사람이 밑에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데는 그냥 붙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그건 이제 슬라브잖아요. 이렇게 평평한데 그거는 그대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태양광을 세워도 기둥을 해서 괜찮습니다. 그거 다 하던데요. 제가 소방법까지는 검토 안 해봤는데 그게 소방법에 저촉이 되면 못했을 겁니다. 아마 예, 가능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대피는 요새 그 새로 짓는 아파트는 대피소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제가 안산에 뭐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봤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손 잡혀 끌려갔는데 그 공간을 따로 만들대. 어후, 분양가 너무 비싸.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보조합니다. 예,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만 안 해갖고 짜증나 죽겠습니다. 정말. 제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막 얘기했는데도 아, 그 우리 동대표들은 많이 했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일부 아파트 돈으로 하죠. 예, 예. 근데 굉장히 싸요. 예. 지금도 할 것 같은데 그게 요새 맨전 전부터 하기 시작해갖고 그거 기본이에요. 이제는 이게 디밍식으로 돼가지고 조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LED는. 그래갖고 아주 약하게 키워놨다가 차가 들어가면 켜집니다. 쓱쓱쓱쓱 센서에 의해서 환하게. 예.
전기가 많이 절약되지 밤새 켜놓는 것보다 그죠? 24시간 켜놔야 되잖아요. 거기 효과가 좋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나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요 안산 시민의 빛발전 협동조합 인터넷 치셔서 거기도 물어보시고 경기도 에너지 협동조합 나중에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